자, 23쪽에 사각형의 내심과 외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사. 사각형의 내심과 외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원의 접선과 접점이 먼저 나옵니다. 원의 접선과 접점. 자, 원의 접선과 접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원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원하고 그죠? 원하고 여기에 있는 직선하고 접한다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있어? 접한다라고 얘기한다. 두 점에서 만나면 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것을 우리가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 L과 내가 직선 L이야. 그 다음 여기 원 O야. 직선 L이 원 O와 한 점에서 만날 때 에서 만날 때 직선 L은 원 O에 접한다 고 한다 가 되고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접선이라는 게 나와요. 접선. 자, 접선이라는 것은 뭘 접선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접하는 선을 얘기할 거란 말이겠지. 맞나? 그럼 이 직선 L을 뭐라고 본다고? 접선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이라면 접점. 접점 뭐겠노?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 있지? 그 점을 뭐라고 한다고? 접점이라고. 접점. 그죠? 그래서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두 번째. 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게 뭐냐면, 원의 접선은, 원의 접선은, 원의 접선, 요거는 L이라고 해야 돼. L은, 원과, 그제? 네, 원의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그죠? 서로 수직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다 자 원의 이 접점이지 얘가 이 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뭐야? 얘겠지 알겠어? 얘하고 L하고 뭐였다고? 무조건 수직이다 알겠어? 항상 그래. 아주 중요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계속 나와.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선하고, 접선하고는 무조건 수직입니다. 계속 나와요. 자, 수직은 매우 중요하죠. 왜 매우 중요합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으니까. 알겠어? 앞으로 직각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3학년 2학기까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삼각비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런 거 할 때도 전부 다 수직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다. 수직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수직이 되는 걸 찾는 것들이 우리가 문제의 포인트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직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점을 H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OH하고 뭐하고
L하고 수직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자, 넘겨도 되겠나? 잘 왔어? 자, 두 번째. 내정원과 내심입니다. 자, 내심을 이제 안에 있다고 해서 inner, 그치? inner를 해서 I를 사용한다. 그죠?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심. 자, 뭐냐면 다각형이, 다각형의 모든 변임이, 일단은 다각형의 모든 변임이 모든 변임이 원에 접할 때, 한 원에 접할 때, 네, 이 원은 다각형에 내접한다. 이 원은 다각형에 내접 한다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이 있든 삼각형이 있든 오각형이 있든 육각형이 있든 상관없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여기 변, 여기 변, 여기 변, 여기 변에 모든 변이 다 뭐한다고? 원이 접하고 있는 거야. 이 변, 이 변, 이 변, 이 변 전부 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안에 있다고 해서 내접, 안에서 접하고 있다고. 내접, 알겠어? 안에서 접한다 해서 내접한다. 그래서 이 원, 이거 이 다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원에 내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제 이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접원이라고 불러. 안에 있는 원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라 해서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내접원이요. 예. 없는 도형은 있죠. 있죠. 좌우평도, 좌우평도 이래 그리면 이 원에 내접하고 볼 수 있나? 안 되는데. 삼각형은 무조건 있어요. 삼각형은 무조건 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사각형부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또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 그 내용도 나와. 사각형이 이제 원에, 원 안에 사각형이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고, 어?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접원이라는 게 나오죠. 내접원. 그냥 예. 아까 전에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 원이, 원이 이 사각형에 내접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다. 맞아? 사각형이 내접한다고 했는데 사각형 내접하는 게 아니고 이 원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거야. 알겠나? 원이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접원은 뭘 내접원이냐면 한 다각형에, 한 다각형에 모든 변이, 모든 변에 접하는, 접하는 원을 그 다각형에 내접원이라 한다. 한다. 오케이? 두 번째. 내심이 이제 나오죠. 내심. 자, 우리가 내심은 뭐냐면, 내접원의 중심이다. 중심. 이렇게 글로 길게 설명하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원이 안쪽에 있으면 이 원이 내접원이다. 이 말이야. 알겠나? 원이 바깥쪽에 있으면 뭐겠노라. 내접원이라 이래 하겠지. 자, 그게 좀 이따 배울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있으니까 내접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내접원의 중심이 있지?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제 이 중심을 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붙들었을 때 아이를 사용한다고. 안 됐지? 응? 이놈. 다부터 아이 없을 때는 그냥 원의 중심이에요. 네. 무슨 질문이죠? 아, 뭐야. 아니, 아래에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이랑 내심이라고. 원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특별하게 내심이라고도 하죠. 원의 중심이 그런 거. 이런 건 2학기 때도 했으면 돼요. 아니, 밖에 있으면 내심이라는 거. 밖에 있으면 외심도 배우겠죠. 지금 외저번입니다. 내저번이라서 내심. 외저번이면 외심이겠죠. 응, 좀 이따 배우면. 앞서가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에? 기다리란 말이야. 순서대로 배운다 말이야, 우리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앞에서 봐봐. 내저번이라는 것은 뭐든 다 합통해서 다 되는 거야. 알겠나? 내저번. 4합통에도 내저번이 있을 수 있고, 5합통에도 내저번이 있을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뭐냐면은 삼각형에서만 다뤄. 99%. 알겠어? 삼각형의 내심만 다루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의 내심을 설명하기 전에 내심이 뭔지 설명하고 삼각형의 내심을 설명하는 거야. 주로 다루게 되는 건 삼각형의 내심만 다루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 어이? 내심. 이 확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앞서 가지 마라. 하루에 말하니까. 어? 왜냐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사각형 같은 경우는 내심이 항상 있는, 내저번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각형도 마찬가지고, 육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만 항상 있어? 삼각형은 항상 있다. 그래서 얘 다루는 거야. 사각형은 일단 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맞다 다루는 거야. 다룰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내심을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심이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삼각형은 무조건 내심이 있대, 이제. 어? 삼각형은 무조건 내심이 있어요. 내저번이 있다고. 그럼 그려라 한다니까, 내가 내일한테 이렇게 삼각형 주고. 야, 이 삼각형 내저번 그려라라고 잡혀. 어떻게 그리는데? 아니, 똑같이 그리지. 내가 그려볼까? 그래? 이상하지? 그럼 내가 니한테 컴퍼스를 줘. 니한테 컴퍼스를 줘. 그려봐. 그릴 수 있나? 왜 못 그렸는데?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죠. 중심 알아, 재수형. 옥탑을 통했다고 그건 너무 뚱해 있는 거 아이가? 그건 보고 이건 이거지. 슬퍼하지 마. 자, 이게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됐다고, 얘들아? 원을 그리려면 중심이 필요하고 반지름이 필요한데, 그걸 그냥 못해요. 그치?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냐,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거야. 사실은 그런 외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놨는 건데, 외심의 작도야, 쉽게 말해서. 외심의 작도인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각을 미등분할 수 있어. 작도를 통해서. 근데 왜 이게 작도가 없다는 얘기가 없냐면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각을 이등분하는 작도 자체를 배우지 않아. 각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 작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이 각을 이등분해. 오케이? 그 다음 요 각도 이등분하는 선 그릴 수 있지. 각도 재가지고, 각도 잴 수 있잖아. 각도 재하고 이등분선 그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여기에 나머지 한 개 각을 딱 잘라도, 요 각이 딱 이등분이 무조건 돼. 알겠어? 왜 내가 증명할까요? 저렇다고. 짠하지, 증명해서 혼나니까. 왜냐면 내가 증명하는 순간 너도 증명해봐야 돼. 맞아. 근데, 행복하다 생각해. 재밌어. 즐겁고. 저는 즐겁지? 거짓말 안 했지. 즐거워, 증명하는데? 봐봐,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알겠어? 진짜 어떻다고? 즐겁게.
돈이 어때? 뜨겁지? 안 뜨거워. 새끼. 정신교육이 덜 돼서 그래. 무지하게 하네. 할 거야. 근데 왜? 봐봐. 애들이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 지금 첫 번째 게 뭐 증명할 건데 뭐라고 적혔냐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이각 이등분하고 이각 이등분하는 거 두 개에서는 이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할 수 있는데 요 각을 잘랐는데도 이게 이등분 되는지는 아 뭐야 요 점에서 만나는지는 모른다고. 실제로 약간 내가 그림을 삐끗처럼 그렸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갖고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게 약간 이등분이잖아. 더 맞지? 뭐 안 만나나 안 만나나? 그치? 이 세 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난다고. 그냥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나요. 잘 그리면. 알겠어? 잘 그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서 그 좀 이따 증명을 할 거라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이 점을 잡아야지 우리가 원을 그릴 줄 거 아니야. 컴퍼스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잡아가지고 컴퍼스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내려서 거기서까지 길이가 뭐가 되는데? 반지름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 방 돌리면 안에 원이 다 그릴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복습 됐을 때 반드시 나오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요 두 개 적는 게 나옵니다. 두 개, 1번, 2번 두 개 적는 게 나옵니다. 지금 적어줄 거니까 기다려. 앞서가지 말랬지. 자,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 세 내각의 이등분선. 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우리가 이 점을 I라고 얘기해.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내심에서 만난다. 반드시 그거야. 두 번째 거는 삼각형의 내심에서 요 성질이야. 내심에서 그죠?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세 변에 이르는 이루는 아니래, 이르는 거리. 그죠? 이건 수선의 길이다, 그죠? 길은 같다. 자, 3번도 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봐봐. 상당히 어려울 거야. 삼각형 딱 그려놓고 원 안에 딱 넣기 어렵게 안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부터 그린다. 그럼 쉽다. 실제 더 삼각형 먼저 그리는 것보다 원 그리는 게 훨씬 쉬워. 실제 해보면 알아. 그거 그리잖아? 찐따 된다고 얘들. 봐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어. 됐나? 아? 삼성 로고예요. 뭐라고? 아예 저희 초등학교 로고였어요. 아 삼성 초등학교 로고라고? 로고. 관심 없어. 자 뭐냐면은 여기에 내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I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석 수직들이 뭔데? 이게 접선이 돼. 아까 전에 내접원이라는 것이 뭐였노? 각변에 다 접하는 원이 됐다 이거죠? 맞나? 그러면 접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서까지 뭔데? 연결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는 것까지 선생님 교육하시는 거야. 수직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그러면 이 수직까지의 거리가 뭔데? 원하고 원까지니까 이 자체가 뭐냐? 반지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데? 그 수직이야. 여기서까지 수직이야. 그럼 수직 거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원에 반지름 되지. 반지름 길이니까 뭐겠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 알겠어? 반지름 길이 당연히 맞지.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입니다.
내부에 있어, 내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원이 삼각형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도 삼각형 안에 있는 거 아이가. 당연한 건데 왜 이거 물어보냐면 뒤에 뭘 넣으면 된다, 맞지? 외심을 넣으면 되지. 외심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그치? 네, 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 외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외심이 있는 것도 있다. 그다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외심이 있는 것도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외심이 있는 것도 있어.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랑 구분해 놓으려고 한다. 내심 무조건 안에 있다.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심이랑 외심이랑 구분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알겠어? 자, 그러면 뭘 줘야 된다? 요 두 개 예, 요거 두 개 쓰고 증명하는 것도 나옵니다. 증명은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내심 증명하는 거 아니면 외심 증명하는 거. 잘 어, 집중해야지. 확실? 얘기했어요, 나한테. 그럼 이거 두 개로 무조건 나오는 증명은 무조건 나옵니다. 설계. 내심에 대해서 쓰시면 우리 두 개 쓰면 돼요. 내심에 대해서 쓰시면 두 개 쓰면 돼요. 또. 오케이? 쓰고 증명하시면 증명하면 돼요. 오케이? 이번 증명하라고 안 하겠지. 요거 증명하라고 하겠지. 예. 자, 증명해볼게. 자, 저거 뭘, 무슨, 그니까, 이거 뭘 증명하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삼각형이 세 대각이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안 만날 수 있다, 이거.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뭐는 거야? 두 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이 두 개도 한 점에서 만나. 이 두 개도 한 점에서 만나. 이 두 개도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세 개를 그었을 때, 이거 교점하고, 요거 교점하고, 같은지 물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어? 내가 걔들한테 식사 두 개 끌어하면, 식사 두 개를 끌 거 아이가? 어? 식사 하나 더 끌어하면, 하나 더 끊다고 항상 이 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원래. 정확했어. 그지?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나 더 끄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 근데 세 개를 끊는데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세 개를 끊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 증명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자, 증명을 해보고. 증명. 1번 증명하는 거야. 삼각형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C에서 자, 요 각 B의 이등분선. Sorry. 내심인지 몰라, 아니. 각 B의 이등분선. 각 C의 이등분선. 오케이? 각 C의 이등분선을 I라고 하자. 자, 두 개는 무조건 만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라고 써야겠노? 각 B. 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 하자. 라 하자. 타운 내용을 내가 10분도 준다는데 안 줬나? 근데 글씨가 달라진 건 없던데? 아프죠? 거의 똑같은데? 진짜 잘 쓰면 잘 쓸 수 있는 거 맞나? 진짜 잘 쓴 건데. 또? 전쟁해야 되나? 네. 와. 저 이거 해봐요. 선생님 보고요. 키티쌤이에요. 어? 스페인이? 뭐요? 뭐 키티쌤이에요. 키티가 뭔데? 정키티라고. 헬로 키티. 키티인데 키티. 아, 키티. 키티래요. 아. 귀티로 했어요, 귀티. 귀티가 난다 할 때. 그래? 아, 혜인이 같은 반이야? 네. 걔 부반반. 그래? 넌 뭔데? 저는 안 나갔어요. 너 안 나갔어? 왜 안 나갔어? 그럼 해. 네, 귀찮아요. 근데 XY에 미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XY 있네?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있겠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미술을 메모로 쓰기도 하고 뭐 다른 막 쓰기도 했는데, 그죠? 근데 누가 썼더라? 아무튼 아라비안 상인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제 X를 먼저 썼어.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했다나 이렇게 되고 있어. 네이버 있지? 네이버 있냐고? 아니 쌤은 왜 있어? 몰라? 쌤이라고? 네이버 있지. 아니 요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름도 쓰면 되게 잘 적었네. 아 진짜? 외국인인가? 아니 잘 적었어. 이름만 잘 적었어. 아, 잘 적었네 오늘. 갑자기. 얘 자연 그것까지 뭐라고 그러잖아요. 잘 적었네. 선생님 아까 전에 다른 애들 보다가 성우 거 보다 이렇게 봤었는 것보다 잘 적었어. 아 진짜. 엄청 잘 적었어. 사회서 왜 이렇게 틀렸어요? 나? 사회서 왜 이렇게 틀렸어요? 잘 적었네. 이렇게 적으면 선생님이 진짜 한테 간다. 알겠죠? 당분간 10분 더 쓸게. 영어는 그 정신이 없어. 아까 상담도 치킨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채점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이도 할 게 없고요. 걱정.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뭔 때리고 정쌤을 정쌤 만났다고? 정쌤 오셨는데 왔었어? 기수와 자 학비와 학시의 이름조사의 요점을 아이라 하자라고 이제 딱 만들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건데? 증명. 증명 무엇인지 뭘 증명하는데? 요 학위 이등부선을 그으면 여기랑 만나서 하고 싶다, 이거. 근데 나는 뭘 할 수 있노? 그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어놓고 요 학위랑 요 학위랑 같다는 거 증명하면 학위 이등부선이 한 점에서 만났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똑같다만.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나? 자, 봐봐. 내가 얘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강의 등록 두 개 끈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강의 이등부선을 싹 끄었을 때, 요 아이를 지나는지 하는 거는 몰라. 내가 그거 증명하고 싶다. 무슨 얘기 하겠나? 새 내 강의 이등부선을 안 지르면서 만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 그럴 수 있지, 내가. 근데 이 강의 이등부선인지 몰라. 그럼 나는 뭐 증명하면 될까? 이렇게 그어놓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다는 거 증명하면 뭐가 돼? 어? 세 내각의 이등부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나는 그걸 알 수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지? 그래서 이각이랑 이거 같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이거야. 점 I에서 점 I에서 BC에 내린 수선 점 I에서 AB에 내린 수선. 아, 이거 문자 좀 이따 쓸게. 수선. 수직으로 선을 그을 수 있어. 내가. 오케이. 자, 이렇게 그었어. 지금 세모세모 되는 게 안 하고 그러나? 모르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 삼각형하고 뭐가 돼?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야? RHA 합동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같아? 대응변의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같아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점 I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뭐가 돼? 합동이. RHA 합동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뭐 돼? 같아져.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뭐가 돼? 이 두 개 삼각형이 뭔데?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야? RHS 합동이야. 여기 증명을 통해서 이 두 개 길이 같다는 걸 알았어. 빗변 길이 같고 직각이면서 나머지 한 개 변 길이 같아. 그럼 이 두 개가 뭐라고? RHS 합동이야. 그럼 이게 RHS 합동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대응각이라서 각이 같아.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대응각이라서 각이 같아. 그럼 결국에는 뭔데? 아, 이 선이 뭐라고? A의 이등분선이다. 그러면 이선의 이등분선, 이선의 이등분선, 이선의 이등분선이 뭐라고? 지금 점 I 단점에서 만난다라는 측면이에요.
내 증명 방법을 이해해라. 그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럼 일단 합동 같은 거 설명하기 위해서 수선 내려야 되는 거니까, 점 IS.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 에, 내림 수선의 발. 발을 각각, 뭐 한다? D, E, F. 라, 하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D, 여기 E, 여기 F.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되네요. 자, DF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IBD하고, 삼각형 IBD하고 뭐라고? RHA 합동. 자, 삼각형 IBD하고, 삼각형 IBE. 하고 요것이 RHA 합동. 이건 증명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선분 IB의 길이하고 선분 IE의 길이하고 같아진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삼각형 뭐가 되나? ICE, ICE의 길이하고 삼각형 ICF 각도 마찬가지로 RHA 합동이야. 그치? 따라서 뭐가 되는데 선분 뭐가 돼? IE 하고 선분 IF 하고 같다는 거지. 자, 따라서 선분 IE 하고 선분 IF 하고 같아지는 거야. 됐어?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IAD, 삼각형 IAD와 삼각형 IAF, 여기에서 얘는 증명, 중요한 거니까 증명을 할 거야. 첫 번째, 에, 뭐가 된다? AI가 공통. 두 번째, 각 ADI하고 각 AFI. 하고 두 개가 뭐라고? 90도로 같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선분 IB하고 선분 IF하고 같다. 기억이라고 할게. 여기 기억 찍었대. 자, 따라서 삼각형 IAB하고 삼각형 IAF하고 뭐라고? RH S 합동. 자, 보시면 내 앞에 그럼 RHA예요. RHS다. 알겠어? 그러면 뭔데? 각, IAB하고, 각 IAF. 하고, 두 개가 뭐라고? 같다는 대응각. 하나. 그러면 선분 IA가 각 이등분의 이으로 선분 IA 따라서 선분 IA가 각 이등분의 이으로 각 I 그 각 A의 각 A의 이등분선이므로 이므로 삼각형의 변화 쪽 안 되는 삼각형. 삼각형 L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 I에서 만난다. 라는 이야기지. 무슨 얘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사실 뭐 몇 번 더 증명된 거야? 2번도 증명된 거야. 2번이
요거 아이디, 아이, 아이에프 다 같은 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맞지? 좀 설명도 했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들은 간단하겠죠. 각 1, 이제 1번에 각 x는 몇 도일까? i가 내심이니까 30도지. 각 있는 부분이잖아. 무조건 30도겠지. 맞아? 그 다음 2번에는 뭘까? 20도. 어? 됐더라고? 20도가 왜 2도? 40도 옆에 있는 게 40도다 그지? ICB가 40도다 그지? 그럼 160도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 20도다 해서 각 X가 20도다 설명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4번 넘깁니다. 자, 4번 넘어가시면 네 번째,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다 그지?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1번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첫 번째, 점 I가 뭘 때? 내심일 때.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를 본다.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삼각형이 요렇게 있을 때, 그죠? ABC가 있고, 여기에 I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었을 때, 자, 뭐냐면, 요 각을 X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각을 Y라고 하고, 요 각을 Z라고 하면, Z라고 하면,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는 무조건 90도다. 무슨 얘기 알겠어? 자,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자, 이 각 다 무조건 90도다. 자, 왜? 왜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왜냐하면, 자, I가 내심이니까 이 선이 각 A의 이등분선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각은 몇 도야? X. 자, 여기가 Y면 여기가 몇 도야? Y지. 여기가 Z면 여기가 몇 도야? Z지. 자, 싹 다음 몇 도야? EX 더하기 EY 더하기 EZ지. 맞나? EX 더하기 EY 더하기 EZ가 몇 도야? 180. 180도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도야? 90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찬우 쌤 뭐라 하대? 네? 뭐라 하대 쌤? 이 각 X 이 각 Y 이 각 Z 그러니까 그래서 각 X 이 각 Y 이 각 Z 듣고 있네. 자, 잘 들어라.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설명할 때 이거 굉장히 불손해 보이는데요. 자, 2번 봐. 자, 각 BIC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ABC가 있고 당연히 여기 I라는 게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BIC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이 각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각도. 자, 이 각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각도랑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자, 이 각도랑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A라고 할 거야. 알겠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A라고 할 거야. 자, 이 각도를 A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각 B, I, C, I를 여기 쓰니까 좀 이상하다. 아, 위에 쓸게. B, I, C의 크기가 몇 도냐는 거야. 그지? 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왠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B, I, C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입니다. 자, 여기 각도가 만약에 30도면, 여기 각도는 뭔데? 90도 더하기 15도에서 105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40도면, 얘가 40인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은 90도 더하기 2분의 1 40도니까 20도.
그럼 90도 더하기 20도는 얼마야? 60도 나온다. 그 이각이 나오면 이각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반대도 가능하겠지. 요각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각이 나와 있으면 우기양 시켜서 입 곱하면 각 얘기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것도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지만 왜 그런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잘 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각을 잘랐어요.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나는 점을 A, B, C, D, D라고 이렇게 할게. 오케이? 자, 한번 봐라 얘들. 여기에서 이만큼이 몇 도야? 그렇지, 여기가 A였으니까 요각이 얼마? 2분의 1 A 된다는 얘기야. 맞아? 요각도 마찬가지로 뭔데? 2분의 1 A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을 생긴 X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을 Y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생김이 이 각은 뭐가 되나? 이 삼각형의 외각이잖아. 여기 삼각형의 외각이라고. 그럼 이 각은 얼마야? 그치. X 플러스 2분의 1 A지. 여기 이 각은 얼마야? 그렇지. Y 플러스 2분의 1 A지. 맞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각 세 개 다 몇 도라고 했나? 일반에서. 그렇지. 이 세 개 다 90도야. 그러면 봐봐. 각 BIC. BIC는 자, 뭐냐면 X 더하기 각 X 더하기 2분의 1 각 A 더하기 각 Y 더하기 2분의 1 각 A 이렇게 된다. 맞나?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건데? 90도. 뭔 얘기 알겠어? 90도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나왔잖아. 왠지 알겠어? 외곽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응. 참고 따라 할게요. 응.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바로 다음 시간 복습 테스트 이제 그래서 화요일날 복습, 아니 수요일날 복습 테스트는 이렇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돼. 선 연결시켜서. 오케이? 방금처럼 요걸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돼. 얘네랑 무슨 말인지 오늘처럼 외워 쓰면 안 된다 이잖아.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해야 한다고. 1번은 EX 더하기 EX. 네, 네. 저렇게 해석하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설명입니다. 한 문제 내가 여기 풀어줄 거야. 밑에 있는 문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내가 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니까 그 다음 시간 말고, 그니까 수요일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문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바로 써보세요. 왜 그렇게 하겠는 선생님? 너희들이 원리를 알고 암기를 하느냐? 그냥 암기를 하느냐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거야. 자, 가.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예제 2번에, 예제 2번에, 1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1번은? 1번은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점 I가 내심이므로, 그제 각 ABI, 아, BAI도 41도. IBA도 X, 그제 ICA도 22도, 따라서 다 더하면 180도, 그죠? 그러면 각 X가 얼마인지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됐다고. 이거는 지금 간단하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 할 거라고. 알겠어? 자, ABC가 있습니다. 자, ABC가 있고 그 다음에 I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6도라고 되어있네요. I를 여기 적으면 안 되는 거야. I를 여기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A 각도가 116도다 이 정도. 자, 이때 우리가 뭘 구해라고? 요 X를 구해야 돼. 만약 공식을 알면 어떻게 풀면 돼? 그냥 116도는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X는 이래 풀면 돼.
공식 알면. 그럼 이 양식이 얼마야? 26도니까 52도가 답이겠지. 무슨 얘기 하겠어? 답이 52도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증명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원리라는 게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선분 AI의 연장선 선과 선분 BC가 만나는 점을 D라는 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얘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됐어? 어,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점 I가 내심임으로 각 BAI하고 각 CAI하고는 2분의 1 각 X 봐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어, 그 다음에 각 ABI는 얼마라고? 90도. 아니, 원소의 90도는. 어, A도라고 할까? 각 A라고 하고. 각 A. 어, A 숫자에 대한다. 다른 거. A. 그 다음에 각 ACI. ACI를 각 B. 라 하면. 그죠? 어. 삼각형 ABI의 외곽에서 각 BID는, 2분의 1, 아니, 2분의 1 각 X 더하기 각 A. 이런, 이렇게 되는 거고, 삼각형, AIC의 외곽에서 각 CID는 2분의 1 각 X 더하기 각 B는 오케이? 자, 그럼 삼각형 AB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임으로 내심이다, 그제? 네, 삼각형,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므로, 2분의 1 각 X 더하기 각 A 더하기 각 B는 얼마? 얼마라고? 50도다. 이 정도는 더 쓰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 3문제 틀렸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BIC는, 각 BID 더하기 각 CID라서 얘가 2분의 1 각 X 더하기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2분의 1 각 X 되는 얘기야. 그제? 그럼 얘가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X 되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X가 116도니까 이 양식이면 2분의 1 각 X는 얼마? 26도라서 따라서 각 X는 52도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봐봐. 한 3개월만 지나도 이거 물어보면 까먹었을 거예요. 암기했는 거. 근데 이제 원리를 알면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외웠는 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내 기억이야.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뭘 했는지. 네가 언제부터 했는지. 어? 네가 학립평가 몇 개 틀렸는지. 모두 기억하고. 알겠어? 이제 노란색. 뭐 노란색 부분은 복제실되는 응. 이렇게 쓰면 되는 증명하다고 아, 왜냐하면 앞에 한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이 일본 문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할 때 설명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말을 쓰면 되잖아 오케이? 넘어갑니다 25페이지에 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도. 활용도를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 투 이스. 자, 이렇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네 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삼각형의 넓이. 네 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넓이. 자, 넓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자, 뭐냐면, 아이디어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예요. ABC가 있고, 여기에 내저번에 내심을 I라고 하고, 그치?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야. 내저번의 반지름. 오케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변의 길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번 반지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넓이 구하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겠지. 자,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려면, 둘레를 알면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R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R이야. 알겠어? 자, 이 넓이를 구하는데 수직으로 구웠다? 그럼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아니, 수직으로 내렸다. 삼각형에서. 얘가 뭐겠어? 반지름. 수직이다. 앞에서도 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김동훈이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고요. 지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학습 능력 이해지 떨어져서 그만해요. 예? 높이! 아, 네? 높이! 높이, 높이! 수선 내렸을 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다고. 실제로 얘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데? 넓이 얘기하고 있잖아. 아, 내가 지금 다 뭔지 알지? 노래 잘라봐. 이 넓이 더하고 이 넓이는 전체 넓이 된다는 거. 똑같습니다. 이 넓이를 구할 때, 여기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아니까,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그럼 이 넓이 구할 수 있나, 없나? 야, 이 길이는 알고 있어요. 지금 둘레는 알고 있어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냥 높이가 전부 다 R이니까. 변 길이만 남아있으면 넓이 다 구할 수 있죠. 이 세 개 다 하면 어떻게 되는데? 넓이 되잖아, 삼각형 넓이. 전체 넓이 되잖아. 삼각형 세 개 넓이 더 하면 전체 넓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이해 되나? 무슨 말인지. 네. 도훈아, 네. 이해 안 되나?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뭘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데? 이 전체 넓이 구하고 싶다고. 네. 그럼 이 넓이 구할 수 있냐, 뭐냐고. 네.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세 개 더 하면 뭐 된다고? ABC를. 전체 넓이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 맞네. 옳은 게 아니잖아. 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삼각형 ABC 넓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삼각형 ABC 넓이는 뭘 한 것 같다고? ABI. 더하고. 삼각형 BCI. 더하고. 삼각형 CAI.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삼각형 ABI는 뭔데? 2분의 1 하고 3분 뭡니까? 2분의 1하고 뭔데? 3분 어? 3분 AB 곱하기 R 높이가 R이잖아. 두 번째 건 뭔데? 2분의 1 곱하기 3분 BC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뭔데? CA 그 다음에 R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2분의 1이 전부 다 공통부 다 했으니까 분명히 거꾸로 하는 거 묶어내는 거 있잖아. 묶어내니까 뭐냐?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A 된다 이거 아니야? 이해되나? 분명히 처음에 똑같은 거 돼요. 알겠나?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뭔데? 삼각형? 그렇지. ABC의 둘레. 그럼 넓이를 구할 때 내정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뭐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2분의 1R 곱하기 둘레 해버리면 넓이 나오면 되지. 2분의 1R 곱하기 삼각형이 둘레 하면은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내정원의 반지름하고 둘레 나오면은 넓이 구할 수 있다. 또 반대로 구할 수 있지. 이제 뭐가 나와 있어? 반지름 나와 있고 넓이 나와 있으면 둘레도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둘레 나와 있고 넓이 나와 있으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세트. 알겠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오더라. 쓸모가 있대. 모르잖아? 모르잖아? 수학은 잘 들리나 보지. 그죠?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 접선이. 자,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A, B, C고 얘가 I입니다. 됐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I에서 내린 수선들을 D 마찬가지로 E 여기를 F라고 할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잘 봐.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 접선 길이. 딱 접점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왜 같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그리고 예전에 넘치셨나? 어? 자, 이렇게 돼 있잖아. 맞나? 자, 이 두 개가 왜 같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두 개가 뭔데? 합동입니다. 왜? 그때 공통? 직각. 반지름이라서 이쪽의 길이 같아. 오케이? IGS 합동. 알겠어? 합동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개 길이 같다. 대응변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디가 또 길이 같겠어? 이 길이하고? 이제 이 길이하고도 같아. 같은 방법이죠. 이해되나?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아. 왜? 합동이니까. 방법은 다 똑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에? 쉬워요! 쉬워요.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즉,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Y. 여기를 Z라고 하면 여기도 Z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길이는 항상 확대하고 접선 길이는 항상 확대하고 항상 귀엽네. 뭐요? 이상한 소리 나왔어. 자, 1, 3번 갑니다. 1, 3번. 1, 3번 갑니다. 뭘 구했습니까? 요래, 요래. 요래. 아! 자, 이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내저거리 반지름 구하랬네. 넓이가 나와 있는데 반지름 구하랬다. 그래서 내저거리 반지름. 여기 세까지가 수선된 여기 R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죠? 그러면 점 I. 잠시만. 쏘리. 삼각형? ABC의 넓이는 아까 전에 뜨는 것처럼 할 거라고. 그죠? 삼각형 ABI 더하기 삼각형 BCI 더하기 삼각형 CAI 가 될 거다. 요게 이제 아이디어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야? 얘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2제? 그럼 12는 2분의 1 R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R 곱하기 8 더하기 2분의 1R 곱하기 5 돼있어. 그러면 여기가 12는 2분의 1R 곱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5잖아. 그러면 더하면 18이다 이거죠? 한번 해보면 돼. 9R이 되거든? 12 R은 얼마야? 3분의 따고 풀면 됩니다. 답입니다. R은 문제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내저거리 반지름을 알려고 하자 해가지고 알겠어? 여기 내저거리 반지름 끼어넣기 해서 좀 미안한데 이렇게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3번 됐죠? 이제 4번. 왜? 1, 4번. 1, 4번. 하세요. 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제 원이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C는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사용 안 하죠. 좋은 도구가 있네. 아? 잘렸다구나? 아니 저 동그라미 하나 이랬어요. 이? 네. 내 거 아니고? 네. 그럼 관심 없어. 내 거 뭐지? 겁나 쉽네. 이거 5다 이거. 네. 그죠? 여기가 지금 14네. 자, 1이 했을 때 뭐 그랬노? B 길이 뭐 했나? 여기를 완전히 풀어보는 거야 이거. 네. 이거 5다 이거. 네. 그럼 여기 색깔이 얼마 보기? 5. 뭐지? 그럼 여기 색깔이 얼마 보? 5. 2다 이거. 그럼 여기로. 5. 와. 스스로 느껴봐. 자?
직접적인 기준 같은 거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죠? 어떻게 하냐면, AB는 성분 AF. 왜냐하면 접선이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써줄 거야. 간단하죠? 이게 얼마라고? 그러면 성분 BD는 14 빼기 5니까 9cm 하고. 그죠? 그럼 성분 BE는 성분 BD랑 같다, 이거. 왜냐하면 접선. 그럼 얘가 9cm. 끝. 쉽네. 알겠나? 자, 근데 그 유지의 사고 한번 보고 가자. 유지의 사고. 너 이거 내놔. 자, 유지 4번에 어떻게 되냐면 요 직각삼각형이 나와있어요. 자, 이제 이거 여기가 ABC래. 그리고 6이고 여기가 10이고 얘가 8이래 말이지. 80. 그리고 직각이. 자, 이때 이제 내저번에 간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된다, 이거. 맞나? 그럼 얼마야? 24지? 네. 맞나? 그럼 2분의 1 안에다가 플레이하면 24 된다. 1에 풀면 R 구할 수 있겠나? 안 된다. 있겠지. 그건 좀 전에 했던 방법이라서 그건 다르고 다른 방법으로 나가라. 알겠어? 직각삼각형일 때만 사용 가능한 거거든? 자, 직각삼각형이면 봐봐 얘들아. 자, 여기에 접점이 연결하면 여기 접점이 연결된다, 그죠? 그럼 이도형이 무슨 도형돼? 정사각형 된다고. 왜냐면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네 개 각 다 같으니까 직사각형 됐는데 변각이 같으니까 뭐겠어? 정사각형 된다고. 무슨 얘기 하겠나? 요 길이를 R이라고 두면, 여기가 뭐 돼? R 되고, 여기도 뭐 돼? R 되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얼마야? 그 다음 여기 R이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두 개 더 하면 얼마야? 그렇게 해서 R을 구할 수 있어. 한 바퀴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R을 구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고. 지금 문제에서 유제 5번 같은 경우에도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유제 5번. 뭐야? AD 길이 구하는 거잖아, 유제 5번. 그래? AD 길이 X라 두면 BD의 길이 얼마야? 10-X. 그럼 BD가 얼마야? 그렇지. 그럼 AF는 얼마야? X. 그 다음에 CF는 얼마야? 4-X. C는 얼마야? 그렇지. 그 두 개 다 얼마야? 그렇군요. 자, 설명 한참 했는데 지금 뭐 필기한다고 못 들은 사람 3명 정도 있네. 뭐라 돼? 정원이. 네. 유제 5번.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 들어라, 설명할 때. AD 길이 구하는 거잖아. 네. 니도 같이 들어라. 니 들었나? 네. 좋아. 니만 들어라, 니만 못 들었네. AD 길이 뭔데? X라고 주자. 네. BD 길이 얼마야? 10만이었어. 니가 대답하면 안 돼. 니 들었잖아. 니 말하는 거 이어폰이네, 친구. 도우님만 하면 돼. BD 길이 얼마야? 10-9. BD 길이 얼마야? 10-9. AF 얼마야? 8-9. 아니, AF. AF요?
AF 스타일만 있는 그냥. AF. 아, AF. 네? AD 얼마였는데? X. AF 얼마인데? 아, X요. 아, 그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 네. CF 얼마인데? 8 마이너스 X요. 어, CE 얼마인데? 8 마이너스 X요. 그러면 10 마이너스 X하고 8 마이너스 X 나오면 뭐 되는데요? 12. 그래. 그래 본다고. 네. 이해됐나? 아, 그거 잘 나오니까 기억하라고요.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6쪽에 4번 부분입니다. 4번. 자, 4번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고, 자, I가 있습니다. I. 네? I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또 I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고. 자, 요각이랑 요각 다음 얼마인지 물어본다. 나와 있는 건 여기 70도 나와 있고. 여기 D고 1이. 됐어? 자, D 나와 있고, 우리의 저각 두 개 다음 얼마인지 물어보면. 얼마? 퀴즈. 맞추는 사람에게 초콜릿 줘요. 왜? 110도. 뭐라고? 아니에요. 찍지 말고.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 저 색 표시되어 있는 거 두 개 더 하는 거. 문제 나와 있어, 4번 문제. 세 개. 어? 쉽다. 전국에 제일 쉽다. 뭐 하는데? 난 다 풀었다. 한대 X. 풀었다. 아, 진짜 봐. 네. 알겠어. 아, 나 혼자서 못하게 만들었네. 어, 잠깐, 이게 아니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볼 방법을 하고. 분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분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분수는 아닙니다. 180도 아니에요. 180도? 야, 아니, 안 재밌는 거 같아. 안 나와. 아니, 안. 180도 넘는다고. 내가 할게 그냥. 아니에요. 아, 축하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안 했어. 어? 아니, 축하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안 해. 그냥 풀고. 시간 끌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하게 나올 수 있다. 진짜 나왔어요. 그거 아니야. 이거. 아, 집에 가고 싶다. 찬우야, 네 센 지금 얼마 남았지? 마지막 남았나? 10반이랑 16. 뭐라고? 10반이랑 16. 그거 한경평가 이번 주에 못 치겠는데? 다 해야 칠 수 있는데? 지원이 얼마 남았어? 저 오늘 고기 이제 끝났어요. 예, 지금 다 해야 돼. 저 토요일에 잡을 수 있는데. 어, 다 해야 돼. 니는? 어, 끝났지? 네. 얼마 남았어? 저, 11일. 11일? 한 장. 아, 다들 가네? 한 반. 한 반. 저도 한 장. 한 장? 아, 오케이. 305도? 아니네? 305도! 자, 세 바퀴 가라! 잘 봐! 첫 번째 방법. 자, 이 각도가 몇 도야? 어, 90도 더하기 얼마? 2분의 1, 70도니까 120. 35도니까
125도 담았지? 네. 마공지하인각이 125도 담았지? 네. 맞나? 그럼 요 각을 X라도 요 각을 Y라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겠어? X 플러스 Y 더하기 70도 더하기 125도 하면 이거 180도, 아 360도 된다 아이가. 네. 두 개 더하면 195도 아이가. 맞지? 195도 빼면은 x 플러스 y가 얼마야? 165. 어? 165. 오. 잠깐만, 계산해 보니까 165도가. 네. 어. 요 165도지? 네. 그럼 우리 구하는 건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거 찾고 있다, 얘가. 네. 그죠? 요거 더하면 뭔데? 180도 빼기 x 더하기 180도 빼기 y 구하는 거지? 자, 조용해. 네. 설명할 때 왜 얘기하노? 듣고 있다, 얘 친구들. 이 각도가 180도 빼기 X 맞나? 네. 이 각도가 180도 빼기 Y 맞나? 네. 그 두 개 더한 거라고. 그죠? 그럼 360도에서 뭐 빼면 돼? X 더하기 Y를 빼면 되지. 네. 그러면 360도에서 뭐 빼면 돼? 165. 165도 빼면 되지. 그럼 아까 거랑 똑같아지지? 195도지. 문제 이해가 있어? 다 195도. 얘네 무슨 말이지? 자,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또 선생님 저는 되게 싫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 어? 이상하게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 나는 이게 싫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거 좀 안 되는데? 어? 어? 왜 좋아해? 나의 아픔이 너의 질문이야? 어? 나의 고통이 너의 행복이야? 왜 좋아해? 자, 봐봐.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X지. 네. 요거 X야. 네. 요거 Y면, 요것도 Y지. 맞나? 그럼 요거 두 개 다 150도, 이 세 개 다 180도 돼야 되니까, 2X 더하기 2Y가 얼마야? 120도? 110도? 아니, 110도지.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야? 55도지. 됐나? 네. 그러면, 요거 지금 조용. 뭐? 이게 되게 그걸로 지원아 그걸로 고민할 가치가 없던 니 그냥 하는 거에 욕심 나온다. 차라리 고민할 가치가 있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에서 이거 가져가면 각 BDC 더하기 각 BEC잖아. 어? 이거 가는 거죠. BDC는 이제 어떻게 돼? 180도에서 뭐 빼야 돼? 2X 더하기 Y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요쪽에는 뭐가 돼? 180도 빼기 2y 더하기 x 빼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360도고 빼기 되니까 얼마야? 3x 더하기 3y 빼야 되지. 맞나? 여기 2x 여기 x 빼야 되니까 3x 요거 y 2y니까 3y 됐어? 그럼 360도 빼기 여기 3배 한 거 빼는 거다 아이가. 이제 165도잖아. 계산하면 195도잖아. 이해도 돼요? 첫 번째 변화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략한 게 이거예요. 바로 푸는 거. 이것도 바로 구하는 과정이 아까 그 과정 다 생략된 겁니다. 문제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거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답을 구해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이번 문제도 볼 거예요. 이번 문제 있지? 자, 여기가 A, B, C고 얘가 I예요. 그죠? 어리네요. 자, 여기가 D고 E입니다. 여기가 I니까 어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선거지고 이렇게 선거지고 그죠? 여기 10입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I의 병행선거지 있다 이거. 그럼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문제야.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요. 자, 심호흡을 하고 놀랄 수 있거든. 심장 마비 걸릴 수 있다. 자, 놀라지 말해. 실수 조심해라. 자, 봐봐. 내심이니까 바깥지. 네. 평행하잖아. 어떡해. 이길이 갖다 내는 거. 알겠어? 자, 그럼 이각이랑 이각도 같지? 네. 내심이니까. 오케이? 그럼 오각이도 같지? 자, 그럼 이각이랑 이각이랑 이각이 어때요? 같아요. 같다.
그럼 이 문제가 뭐라고 무슨 문제라 하냐면 얘 풀려고 하는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요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 봐봐. 선분 A, D 더하기 선분 D, E 더하기 선분 A, E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근데 선분 A, B는 감안하고 선분 D 대신에 선분 그 D, I 더하기 선분 EI라고 바꿔도 되지. 더하기 선분 AE 이렇게 써도 되지. 요 가운데 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요거 더하기 요거 쓴 거야. 오케이? 그러면 DI 대신에 뭘 쓸 수 있노? DI 대신에 DI 대신에 뭐 쓸까? 요거 대신에 어? DB 맞나? DB 오케이? 그 다음에 EI 대신에 뭐 쓸까? EI EI 대신에 뭐 쓸까? 이씨 쓴다고. 그치? 이씨. 방심하지 마라, 항상 준비되어 있다, 재미에. 자, A는요. 무슨 얘기 알겠어? 자, AD 더하기 DB가 뭐야? AD 더하기 AB. 그렇지. 참고,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안 적었으면 기억나지 않아? 연결하는 거, 환경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EC 더하기 AD 얼만데? AC. 그렇지, AC. 그럼 이거 얼만데? 12 더하기 12잖아. 둘러나가고 있어. 22가 다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괜찮나? 네. 잘 살아있네.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뭔데, 그거? 이때부터 그냥 수정이. 공사 안 했던 건 포기 또 하면 됐다, 이거. 네. 따로 좀 하는 걸 포기했는데, 또 드릴게. 진짜요? 아니, 뜨지 말고. 김도 잘 내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 일부러 얻어졌는데. 이건 더 이상 말도 안 된대. 조용히 해. 이게 유주가 들으면 안 된대. 이상하게 이렇게 대면이 뭐였어? 뭐였냐? 대면. 대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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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 대변. 아니 이렇게 대면 계획도 하는데 내가 설정하는데 대변 얘기를 항상 그 문자 손자로 쓴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경선에 각도 잡아가지고 있는 게 사실 차야 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요만큼 대신에 요거 더하면 되고 요만큼 대신에 요거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꼴리 두 개 더 하는 건데 서술하네 이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외심도 설명하는데 내심만큼 설명이 오래 걸리니까 아직 내심밖에 안 했어. 네, 내심밖에 안 했어. 지수, 목표 제시함 없애줄 거야? 내심 기대했지? 자, 설계. 자, 절대 안 되죠? 자, 설계 나가지 마세요, 분명히. 자, 솔직히 잘 기대했지? 자, 내심 기대했다. 에이? 저건 내심 가야겠어. 23부터. 그러면, 내심 안 됐으니까 그러면, 예. 내심에서도 설명을 나오고. 내심에서도 설명을 나오고 똑같죠? 왜? 왜 때려요? 너 왜 받았어? 몰라? 방금 풀이에 있는 거, 요 문제 하고 4번 문제 나올 수 있대. 2번, 4번이요? 예. 나올 수 있지. 그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거 알지? 나올 수 있대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공부해야 돼. 잠깐만. 오늘은 이거 몇 페이지 없어져? 14부터. 14부터 16까지 유연체 그거야 이게 선택 아니야? 17부터? 걱정 마세요 17부터 20까지 엄청 늦게 불렀네 그때가 요즘 없어요 증명이 많아가지고 지도를 못 봐 근데 증명 너무 풀리고 되겠다 안 되겠나? 안 되죠 안 되죠 다음 주 금요일은 방이네. 한 번만 통화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거 소요되지 않아요?